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먼저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민권, 영주권 같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은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주는사랑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신무하고 계시는 박창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소장님은 미국 법무부 이민법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민국 커뮤니티 자문위원으로서 20년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던 1990년 중반경에 웰페어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제 방침을 세우고 그걸 발표했을 때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많은 이민자들 중에 미국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정부 보조를 의존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그분들에게 큰 이제 어려움으로 닥쳐왔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또 몇 분이 때리는 젊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권 반을 개설했더니 한 300명, 400명이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민권을 신청해 드리다 보니까 또 이민 업무에 대한 의뢰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이 없이는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인가해준 기관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을 받고 이제 커뮤니티를 좀 전문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법률 부분에서는 좀 겁도 나고 또 난감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시고 시작하셨던 그 시작 동기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하네요. 자, 보니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그 방송 설교 말씀도 해주시는데 교회가 어디 있죠? 지금 저희 교회는 워싱턴하고 버먼트 인근에 있고요. 네. 코너에.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법률 사무실은 올림픽하고 윌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교회로 가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취업 이민은 저희들이 한 9월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취업 이민을 빼놓고는 뭐 시민권 신청이라든지 네. 영주권 카드 갱신이라든지 부모님이나 네. 배우자 또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 네. 또 종교 비자, 학생 비자 또 미국에 오셔서 신분 변경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민법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합법적인 기관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일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격, 특별히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뭐 자격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격이 되셔서 쉬운 분들도 계신데 네. 저희 이민법률센터 가지고 있는 그 취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 커뮤니티와 손님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커뮤니티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맞지 않는 소문들이 많아서 네, 그것들을 맞아요. 따라서 하시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그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이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민법을 대응을 해 주셨는데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보고서 수수료를 좀 줄여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 분야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또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민법률센터를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세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에 관해서는 이민법이라는 것은 그 연방 정부에서 이민법을 만들고 또 그 이민법을 이민국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민 그 연방 정부에서 만든 법을 해석하고 이러는 과정 그러고 나서 그 정보가 커뮤니티에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잘못된 해석이 있고 또 그것을 이민국 자체가 1년 전에는 A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다가 또 1년 후에는 또 그 방침을 또 바꾸고 이래서 그 정보가 현재 정확한 정보가 없이 5년 전, 3년 전 정보를 가지고 하시면서 또 낭패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민국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네.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유일하게 네. 지금 이민국과 매달 만나서 이민국으로부터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뭐 참 애매모호한 그 상황들을 가지고 오시거나 어려운 네. 케이스를 가지고 네. 오시면은 제가 또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국 담당자들하고 직접 케이스에 대해서 의논해서 네. 정확한 답을 받아서 우리 커뮤니티와 또 개인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보통 법률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가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분이 거쳤던 방법 그대로 밟다가 보니까 사실 연방정보법이 바뀌거나 그런 이제 실수로 해서 뭐 체류가 잘못된다거나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달 한 번씩 미국 정부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가장 신속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없이 미스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 변호사분들이 풀지 못했던 네. 많은 분들을 사실 도와드린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제공해드리고 또 이 어렵고 또 중요한 이민 업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네. 뭐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민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민감한 이슈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는 저희들 외부로는 나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그 정보도 개인적인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네. 그 정보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 유념해 두시고 정말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한테 가시더라도 네. 그 본인들의 그 중요한 정보를 드려도 그것이 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믿을 수 있는 분들 또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의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이민 부분, 시민권, 그 다음에 영주권 부분 외에 특별히 다른 업무들을
또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커뮤니티에 좀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한인타운 연양자 센터를 설립을 해서 네. 한 15년 거의 한 20년 또 섬겨 왔었는데 연양자 센터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연양자 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볼 때 교회가 오시는 그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준비할 때는 한인 커뮤니티에 그때도 교회가 많았었고 그렇지만 이민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평신도 분들이나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한 정보 또는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를 하기보다는 커뮤니티 어려운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도와드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주는산학제 교회 안에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전문적으로 USC에서 노인학 박사를 하신 분을 모시고 저희가 커뮤니티를 한 거의 20년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배꼽이 배보다 더 커져서 연장자 센터가 무진장 알려졌지만 연장자 센터가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오셔서 은혜 받고 도움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이제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연장자 센터를 커뮤니티에 내놓기보다는 연장자 센터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주는 사랑체라고 하는 이름을 커뮤니티에 좀 더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연장자 센터를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또 전화하시고 또 아직도 방문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더 조직을 갖춘 다음에 연장자 사역을 다시 재개를 할 것이고 또 이민 업무는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장자 센터는 문은 닫았지만 계속해서 이민 업무는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전에 했던 사역을 확장시켜서 계속 진행해 나가실 계획으로 들립니다. 예, 예. 혹시 사역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좀 있으시면 나누시겠어요? 예, 이민 법률 센터하고 관련돼서는 참 많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떠오르는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몇 년 전에 그 형제 초청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형제 초청 서류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10년 후에나 영주권 수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초청 서류가 들어간 이후에 한 3, 4년 후에 이민국에서 이분들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이사를 했고 이분들이 이사를 하면 이민국이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제 초청 서류가 들어갔으니까 됐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한 8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민국 그 상황 이민국에 찾아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한 4년 전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님들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을 기다리시면서 네 가족이 굉장히 그 영주권 받는 그 꿈을 가지고 8년을 고생을 하셨는데 서류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변호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분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저희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민국에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한 1년 반이 지나갔는데 1년 반 후에 우연하게 이민국에 그 트레이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 서류를 담당하고 이분 서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진 총 책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 친해지면서 이제 이 케이스를 좀 알려드리고 이 케이스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케이스를 가져가시더니 한 달 후에 이 케이스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네 분이 그 후에 이제 1년 내로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왜 오래 마음에 남는가 하면은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그 문이 다 닫혔어요. 네. 그렇지만 이분들을 꼭 살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네. 1년 반을 제가 그 서류를 제 눈앞에 두고 제 네. 책상 바로 앞에 두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분들 그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한 결과 1년 반 후에 그런 아주 그 만나기 힘든 분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네 가족이 영주권을 받게끔 도와준 케이스가 참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감동이 되는데요. 안 되는 케이스,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반 법무부 쪽, 일반 이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포기한 케이스를 가지고 1년 반 이상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뵈시면서 믿음직스럽고 사실 이렇게 소문을 듣자 하니 정말 저렴하게 실비만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객으로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사기 당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네. 저희가 나오기 전에는 참 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민국하고 또 정부기관하고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꼭 저희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이 사기를 당하고 저희한테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네. 이제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재산이고 생명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한 거의 한 10년 전에 네. 저희들이 그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네.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들까지도 DUI나 또 약간의 어떤 그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네, 또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약간의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시민권을 따지를 못하셨고 변호사분들 찾아가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민국에 회의를 가서 이런 범죄가 있는 분들이 시민권을 못 땁니까? 라고 했더니 시민권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십시오를 권장하기 위한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반성하신 분들은 시민권을 딸 수 있다는 홍보를 커뮤니티 해드려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그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거의 감옥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받으시고 네.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네. 어느 정도 사소한 이제 실수로 사소한 네. 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DUI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 네. 기록이 7개의 DUI 기록, 음주운전 기록까지 신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근데 그분은 시민권을 받으시고 저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가족분들한테 이걸 네.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시민권자가 됐는데 네. 본인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고 시민권을 안 따신 거예요. 이제 뭐 한국을 사랑해서 뭐 미국이 싫어서 뭐 한국을 돌아가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지만 본인은 굉장히 그 고민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사실은 시민권을 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따지 않으신 건데 네. 저희가 이분 케이스를 가지고 이민국에 들어와서 상담을 했더니 벌써 15년, 20년 전 일이고 그 네. 이후에 이분이 네. 그런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신청해도 무난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아서 이분에게 한번 하십시오. 네. 번면을 해드려서 이분이 네. 자신을 갖고 신청을 했는데 시민권을 정말 따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이제 은퇴기를 앞두시고 앞으로 굉장히 좀 가족들하고도 좀 시민권 문제로 뭐 한국을 갔다 오면 이제 같이 또 다른 길로 들어갔다 다른 길로 나오고 그러시니까 이제 많이 마음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다가 자유를 얻고 참 기뻐하시는 그런 네. 정보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기관에 와서 네, 네. 상담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네. 제가 모르는 일은 이민국에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커뮤니티에 꼭 부탁드리는 거는 사람을 무조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네. 중요한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케이스면은 저를 비롯해서 세 명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한 전문가가 이민법을 다 꿰뚫고 있는 전문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변호사분들이나 저를 의뢰하고서 네. 믿어버리시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일이니까 네.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지켜야 되니까 제가 항상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 말고 네. 다른 두 분을 또 만나세요 이렇게 네. 권면을 해드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세 분 정도 만나시면은 그 분야 이제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이제 어떤 기반이 생기고 네.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의뢰하셔서 네. 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하는 것이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보통은 그 비싼 변호사를 찾아가야 성공률이 높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고맙고 찾아가고 싶지만 혹시 실패하거나 패스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는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 이민국 입장에서는 변호사예요. 아, 그리고 예. 이민국에서 저에게 이민법을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 변호인 자격증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네. 이민법 한도 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네. 이민국 안에서 인정해주는 또 신뢰하는 네네.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이고 또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에게 오시면은 사실 그 벤츠 차를 네. 토요다 가격 내고 벤츠 차를 타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네. 그 업무에 대한 퀄리티는 네. 그 어느 변호사분들보다도 더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이곳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성공률이 높은 이민 법률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주는 사랑채 이민 법률 센터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이민 업무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면서 목사님이 왜 그런 거 하냐라고 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우리 실생활에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그 고통을 나누면서 또 고통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일요일날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일요일날 또는 수요일날 저녁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우리 생활에서 좀 벗어난 독특한 좀 종교적인 성향에 좀 치우쳐있는 일들을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삶 속에서 어려운 네. 분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네. 목사로서 또 교회로서 그 서로 자원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네. 것이 목회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계시는 한 분을 또 뵙는 듯 참 감사합니다. 하찮으십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위치하고 전화번호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위치는 올림픽하고 윌턴의 소위 정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 네. 건물 안에 305호실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323지역에 735-7888 323-735-7888이고요. 혹시 연장자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 연장자센터 네.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그 전화가 저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전화번호입니다. 323 지역번호 735-7888 323-735-7888 번으로 박창형 소장님께 문의하시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연락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형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의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래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의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의 장석훈이 직접 채취한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체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상징적인 단어와 베일에 가리워진 듯한 비유 또는 은유법을 사용해 많은 영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무나 다 이해하라고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글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고 원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근거해서 되살펴보아야 그 의미들을 약간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은 은유적인 문법과 상징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참된 정체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으로 옮긴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에데이, 즉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등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밝힐 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운명 내지는 사명을 가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한글 성경 번역이 잡아내지 못함으로 복음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한 중요한 힌트 내지는 메시지의 심각성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5절에 명시된 수가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보호자 또는 감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 오경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24절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유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에 북과 남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서로 왕숙으로 지내면서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된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경멸했고 증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접촉을 가지는 일은 부정을 타는 일이며 신성 모독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허락하지 마실 것을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요나의 사건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5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는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명시된 세겜이라는 곳과 유일한 동네로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3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친척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세겜이 바로 요한복음 4장 5절에 지적된 수가라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모세 오경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여러 동네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죄 많이 지은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 장소, 4장 4절과 5절 첫 머리에는 이렇듯 복잡한 사건과 여러 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심장스런 배경이 소개된 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배경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은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만나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투성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묘사하는 동시에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이 든 종을 타국으로 보냅니다. 나이 든 종은 긴 여정을 떠나가다가 한 우물가에 이릅니다.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아내를 그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여정에 지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긴 여행길을 가던 중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만나는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시켜줄 권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꿈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반란군 아니면 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앗아갈까 두려워 그를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버림받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만몬을 섬기던 그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징계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운명을 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위해 교회에 몰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불의하게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즉 그것이 산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고민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 일 없이 사람들이 가져올 선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와 교회에 물질을 헌납할 것을 가르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하게 대조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산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것인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혹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너무 물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자세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웃을 살리고 우리 영혼도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자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건네온 예수님을 보고 무척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길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은 절대로 금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라비의 신분을 가진 남자는 혹시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나 딸을 만나도 길에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남자이자 랍비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의아해하는 여자의 입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내용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 등 고등 주제를 나눈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은 단순하게 생활에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지 철학이나 신학을 논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유명한 랍비가 남긴 글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랍비가 남긴 말에는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니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죄 많은 여자와 구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눈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셨던
큰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입을 대고 마시는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부정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실은 요한복음서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종교 개념과 그들이 가졌던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듯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다가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실어준다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놀라운 복음을 계속 밝혀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14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구약의 메시지 시대는 끝을 맺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구약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은퇴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 제2의 시대가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부대와 낡은 부대 등으로 신약성경 곳곳에서 강조된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선언하다가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바울도 모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혼합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원어로 보면 줄줄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여자가 야곱의 물을 가리키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깊다는 말은 즉 신선하지 않은 고요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요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줄 흐르는 생수를 복음서 저자는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수이고 구약을 의미하는 야곱의 우물은 고요 있는 물,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여자는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즉 예수님께서 구약보다 야곱보다 모세보다 더 큰 분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도 여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자는 세상적으로 예수님은 영혼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생각하고 말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것을 종종 체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완전하게 풀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자는 자기에게도 생수의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자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자가 한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남편이란 여자의 머리 또는 교회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즉 여자가 또는 교회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즉 교회를 주관하는 세상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섯 우상은 재력, 권력, 명예, 지식,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생수의 강이 흐르는 참된 진리를 얻고 체험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지, 무엇에 그녀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정의 외에, 사랑 외에 우리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려 하는 생수를 마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려놓기를 힘써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부터 26절에 담겨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교회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척교회 설립 준비를 위해 박창형 목사님이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장소는 워싱턴과 웨스트모어랜드 코너에 위치한 1503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들으신 설교 말씀은 CD 또는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지역 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철저한 가정교육으로 유명하죠. 어느 날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일들을 해요? 어머니는 무심코 너에게 고기를 갖다 주려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자신이 한 즉흥 농담도 거짓임을 깨달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금도 거짓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웃에게 가서 고기를 사다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거듭되면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는 그것이 해롭지 않은 내용이라도 시정해 줘야 합니다. 녹은 모르는 사이에 쇠를 먹습니다. 거짓말은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을 엄폐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결코 작아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거짓의 배후에서 운눈이가 있으니 바로 마귀임을 잊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心。